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의 진혜순 지부장과 화상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지부장 진혜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광주시 교육청에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학교 급식실은 짧은 시간 안에 급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재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질환에 이어서 폐암까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학교 급식실의 노동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촉구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또 조리를 하시는 네.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환경이 이렇게 열악했다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된 네, 분들이 많았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이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정해진 시간 안에 급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고강도 노동을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 차원에서 표준화된 배치 기준도 없어서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고 또 같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별로 급식실에 배치되는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급식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혼자 짐을 들거나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 움직이다 보니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를 할 때 조리흉이라는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외부로 잘 배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풍기 같은 공기순환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성능이 미흡해서 이런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폐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안전 또 위생과 직접적인 네.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네.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그 이면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근로자분들의 근무 환경을 잘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도 암 환자 발병률이 높다고요. 네. 지난번 폐암 환자 발생 이후에 학교 급식 노동자 외에 산업 현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현재 132명의 산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43명이 학교 급식 노동자고 이 중에서도 21명이 폐암 환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동조합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5%가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이미 밝히고 있고 이것은 국립암센터 국가암통계 조유병률보다 24.8%나 높은 매우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네, 폐암으로 이렇게 고통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네.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로 네. 예, 많군요. 그리고 조리실이다 보니까 이 환풍할 수 있는 것, 뭐 흡입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잘 갖춰져 있지 않나요? 네, 갖춰져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고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지금 시급하게 지금 있어야 될 정책이라든가 바뀌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급식실 배치 기준을 하향하고 교육당국에서 표준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실에서 발생하다가 암에 걸리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교육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장이라는 곳이 사실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이 뭔가 암이 발생하고 뭔가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끔찍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우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폐암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어서 산재 신청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학교 당국에서는 저희를 예산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정말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네.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급식실 노동자들인데 그 일을 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건강을 지금 네, 해치고 말고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 급식실 환경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정말 빨리 바뀌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의 진혜순 지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